자, 안녕하세요. 런커 팜스텝 쇼징컬 매니저 양선호가 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캐칭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간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캐스팅을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여기 표선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해변에서 거리 측정도 하고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친구가 낚시를 얼마 안 해봤는데 같이 캐스팅도 하면서 이 초보자도 좀 쉽게 날릴 수 있게 한번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용어는 삼가하고 그냥 노하우 쪽으로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자, 우선은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딱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캐스팅 비거리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카페 글도 보면은 캐스팅 비거리가 조금 모자라다는 분들도 계시고 문의도 여러 번 주시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통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 로드랑 메탈이랑 합사가 딱 맞는 크기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일단은 이 미들급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쇼어지깅에서 가장 스탠다드한,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가져온 이유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쓰는 그람수대의 로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가지고 왔는데, 자, 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합사가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은 합사는 이 라인을 던져서 보낼 때 가장 많은 저항을 받는 부분입니다. 왜냐, 합사가 굵으면은 가이드 마찰이 조금 심해지면서 미미하지만은 멀리 던졌을 때 10m, 20m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사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미들급 장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딱 거의 표준이 되는 장비입니다. 루어 허용 그람수가 한 100g까지 되는 중간급 장비인데, 이 정도 미들급 장비에는 3호 합사가 좀 적정합니다. 3호 합사가 가장 적정하고, 낮게 쓰면 2.5호까지 쓸 수 있는데, 2호도 가능은 한데 좀 파이팅할 때 불안할 수 있으니까 2.5호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 쇼어 쪽은 지금 로드는 안 챙겨왔는데, 라이트 쇼어는 한 2호 정도 합사가 적합합니다. 2호가, 저도 2호를 쓰는데 2호가 적합하고, 헤비 쇼어, 그러니까 좀 대물급 장비에 있어서는 4호 또는 5호까지, 이제 대물과의 파이팅이 있을 때 5호까지는 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쓰면은 이제 가장 잘 맞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로드에 맞는 합사 굵기가 있습니다. 로드마다 이게 가이드인데, 이 줄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 가이드인데, 이 부분이 작은 로드가 있고 큰 로드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제 팝핑 전용으로 나온, 쇼어 지깅 때 중에 팝핑 전용으로 나온 장비는 가이드링이 큽니다. 왜냐하면 굵은 합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이드링이 크고, 지깅 전용은, 이게 지깅 전용인데 가이드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깅에서는 합사를 굵게 놨습니다. 이제 조류의 저항도 있고 이제 캐스팅 비거리도 있기 때문에 합사를 얇게 쓰는 편이라 가이드링이 좀 작게 나옵니다. 이게 로드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로드에 보면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이게 보통 보면은 중간 정도를, 그러니까 자기 낚싯대에 만약에 2호에서 5호면은 한 3호 그 정도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게 합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합사를 선택할 때 이제 조금 신중하게 로드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메탈의 무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간급, 미들급 장비인데 이 장비에 있어서 만약에 15g, 20g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100% 비거리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맞는 메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그냥 정리를 딱 잡아,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제 기준에서 라이트 쇼어는, 라이트 쇼어 지깅 때는 한 40g, 60g 이 정도, 40, 60. 그 다음에 미들 쇼어는 80, 중간급은 80, 100 이렇게 사용하고, 그 헤비 쇼어는 100 이상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조금 로드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라이트 쇼어는 40, 60, 미들 쇼어는 80, 뭐 60, 80도 됩니다. 그 다음 헤비 쇼어는 100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비거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리는 사람의 힘이랑 이게 좀 숙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납니다. 근데 쇼어 지깅을 던지는 이 메탈은 크게 처음 하시더라도 좋은 비거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저 얼마 안 해본 친구 딱 데리고 한번 던지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잘
체크를 하셔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 안 되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캐스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장비 소개를 하면은 10피트 정도 로드에 10.4피트인데 10.3피트 정도 로드에 합사 3호 쇼크리더는 70파운드 70LB고 저 메탈은 가장 많이 쓰는 80g입니다. 80g이고 저 뭐냐 바늘까지 똑같이 체결했습니다.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지금 바람은 아예 없습니다. 바람은 아예 없고 이 조건에서 한번 캐스팅을 해볼 건데 저번 시간에 보셨듯이 일단 힘 빼고 딱 세 동작이 나와서 하나 둘 셋에 힘 빼고 툭 던지면 됩니다. 일단은 그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힘을 좀 붙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져야 힘 붙일 때 안전합니다. 이게 무거운 메탈을 던지기 때문에 힘 붙일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연습을 하십시오.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용어가 뭐 버티 캐스팅 이런 게 있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런 어려운 생각은 집어치우고 이제 그냥 캐스팅하는 걸 보십시오. 먼 캐스팅 그 용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야 가까이 와 가까이! 자 지금 조력자가 저기 있는데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방법은 일단은 편하게 던져서 얼마나 나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걸고 이 버트 가이드보다 좀 아래에 내렸는데 이 정도 에리아에 있으면 됩니다. 걸고 밀었다가 쭉 어디로 감지? 보여? 다시 어, 씨. 자, 안 보인다면 다시 던지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딱 세 동작에 나눠서 하면 됩니다. 하나, 둘에 셋입니다. 자, 하나 걸고, 둘에 살짝 밀었다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키포인트. 딱 버트 가이드 키포인트. 둘에 밀었다가, 셋에 부드럽게. 자, 저기 떨어졌는데, 보겠습니다. 보여? 몇 메다? 어 77 자 이렇게 던져 77m입니다 77m면은 굉장히 좋은 비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힘 좀 붙이면 80에서 90, 100m까지 100m는 좀 무리일 수 있는데 80m까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 빼고 딱 보셨듯이 굳이 이렇게 힘 많이 실어서 처음부터 힘 많이 실어서 던질 필요 없어도 지금 힘 적당히 빼고 그냥 툭 던져도 77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점 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드랑 릴이랑 메탈이랑 합사랑 이게 맞는 밸런스입니다. 지금 제게 미들쇼에서 3호 80g 로드 10피트 가장 많이 쓰는 그람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버트 가이드 중요합니다. 키포인트 하나 잡고 밀었다가 대기했다가 한 번에 딱 밀면 됩니다. 부드럽게 툭. 자 라인은 그냥 방출되게 대각선 방향으로 쭉 두시면 됩니다. 몇 메다? 77 똑같이 77m 나옵니다. 이렇게 가볍게 톡 던지기만 해도 77m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균 보면은 한 70m에서 80m 사이는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바람의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가벼운 캐스팅을 보셨다면은 이제 힘을 붙여서 하는 캐스팅을
그러니까 좀 숙련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힘을 붙여서 하는 캐스팅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힘을 붙일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물론 아까 그 방법도 맞지만은 이제 로드의 이 휨새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로드가 휘어졌다 펴졌다 하는 성질을 복원력이라 그러는데 이 복원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뒤로 밀었다가 순간적인 힘을 가해주면은 로드가 구부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그 탄성으로 이렇게 쭉 뻗는 겁니다. 이 모든 캐스팅의 원리인데 그거를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겁니다. 이게 메탈이 무겁기 때문에 뒤로 밀었다가 조금만 힘을 더 가해주면은 확실하게 휘어졌다가 펴지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해 주는 게 캐스팅이 이제 그게 전부입니다. 뭐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용어 버트 캐스팅 뭐 이런 뭐 진자 운동 저도 그건 잘 모르는데 그런 캐스팅을 글로 보는 것보다 이 영상 한 번으로 딱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 영상이랑 이 영상이랑 같이 해가지고 자 여기서 뒤로 밀었다가 힘 받치면서 쭉 밀어주면 되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를 최대한 구부러졌다가 펴지는 힘을 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로드 밸런스랑 맞는 메탈을 사용하셔서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이 던질 수 있다고 무겁게 사용해버리면 로드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뒤로 밀었다가 한 번에 쭉 밀어주는 겁니다. 갑니다. 밀었다가 한 번에 자 날아갑니다. 자 몇 메달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체크 중인데 몇 메달? 90 자 90m 정도 지금 날아갔는데 자 이렇게 힘만 좀 붙여도 13m 정도나 더 날아갈 정도로 이게 비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이 처음에 힘 빼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힘 붙여서 연습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한번 풀파워로 던져보겠습니다. 자 방법은 똑같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버트 가이드입니다. 이 내려주는 거 요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자 풀파워로 가겠습니다. 어우 낚싯대 부러지는 거 아니야? 풀파워로 자 날아갔습니다. 자 체크하러 가고 있고 지금 조력자 친구 도와주고 있는데 아 100m 자 풀파워로 던지니까 100m 날아갑니다 지금. 근데 아셔야 될 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바람이 아예 없는 날이라서 바람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아예 안 불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뒷바람 불어준다면 100m보다 더 날아가는 거고 앞바람이 분다면은 조금 감소되는 거 자 그런 부분 자 염려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가볍게 던질 때는 조금 덜 위험했는데 이제 이렇게 힘 붙이고 비거리를 조금 내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다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항상 뒤를 체크해 주시고 사물이나 물체가 없는 곳에서 캐스팅을 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캐스팅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도 일단 검증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캐스팅 비거리가 너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영상 잘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로 짚어드릴 게 라인을 꼭 로드에 맞는 적합한 라인으로 선택을 하시고 너무 굵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굵으면 비거리가 감소하고 물론 강도는 세지만 비거리 감소하고 조류의 저항 이런 게 좀 있어서 이 낚싯대에 맞는 강도를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라이트 쇼어는 2호 미들 쇼어는 3호 헤비는 4호나 5호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어 그람수도 라이트 쇼어는 40, 60, 헤비 쇼어는 60, 80, 마지막은 90, 100, 120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미들 60, 80 오케이. 자, 지그가 지금 이렇게 다 꼬부라졌는데 자 이제 제 친구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넓은 해변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는데 가볍게 던져도 70m 언저리 70m보다 좀 더 나오고 세게 던지 자 조금 힘 붙여서 던지면 90 풀파워로 던지면 100m 이상까지 나가는 걸 보니까 조금만 연습하셔도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클럽 회원분들 쇼징 즐기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비거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또 짚어드릴 게 왜 자꾸 짚어드리냐면 중요하니까 짚어드리는 겁니다 비거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합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로드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는 메탈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만약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그냥 뭐 새벽에도 좋습니다 전화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문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많이 알고 낚시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 드리는 거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방법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틀릴 수는 있는데 그냥 아 얘는 이렇게 한다 라는 거를 알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알지? 처음에 자 지금 살짝 클립 영상으로 낚시 지금 볼락 낚시만 좀 해보고 쇼어지깅을 저번에 처음 갔다 왔습니다 처음 갔다 왔는데 촬영해준다고 낚시 얼마 못했는데 제가 캐스팅하는 거를 잠깐 제 거 보고 지금 따라하는 겁니다 투 가볍게 투 오케이 아 터덜터덜 몇 메다 와 66m 오 괜찮은 비거리입니다 66m 어떻게 생각합니까? 쉽네요 성우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저 처음 이런 무거운 채비로 처음 던져봤는데 할만합니다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처음 던져봤어요